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는 듯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지금 정부의 행태가 양아치 같은데 예. 양아치를 상대하려면 제가 살인마가 돼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생각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캐릭터죠? 스타로브입니다. 예? 스타로브? 이거 그 이 캐릭터가 뭐냐면은 예. 요즘 마블 영화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이언맨 아시죠? 예예. 예, 예. 아이언맨 아시죠? 예예. 예, 예. 예. 그 갤럭시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아아 아, 예. 아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 여기는 어벤져스. 여기는 어떤 캐릭터죠? 아 저는 그냥 저는 저 자체가 캐릭터죠. 맞아요. 지금 머리부터가 이거 백헌 머리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해서 빨간 넥타이에 까만 바이. We must destroy the North Korea. 여기는 지금 강도 아닌가요?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입었죠? 아, 저도 이 친구처럼 예, 예 그 좀 어그로를 많이 끌려고 이렇게 어, 입었어요.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닙니다. 여기 그만해. 아, 그, 일단은 뭐 특별한 뜻은 없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다. 예,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예, 마, 여러분들 여기 이 캐릭터 기억하십니까? 저번에도 올라왔었는데. 네, 오늘은 국민 동의 없는 평양 공동선언, 헌법 무시, 독재 정책, 독재 정치. 맞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독재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가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 하실 말씀이 많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2주 전에도 이 연단에 올려왔었는데요. 매주 토요일날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정말 열심히 문재인에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20대나 30대 우리 젊은 층들 에, 이런 애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올라온 청년인데요. 오늘 또 연설이 준비되어 있죠. 예, 뭐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뭐 한마디 하신다면? 다를 거 없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불까지 지르는 놈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얘네들은 그냥 빨갱이야, 빨갱이. 아니 얘네들이 자기를 보고 빨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지들이 빨갱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갱이를 어차피 불러야지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정말 이 또 이 경찰이 이놈들을 불을 두 번 동안 지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왜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정말 이 청년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아. 네, 여기는 음악 밥이라고 애국 가수입니다. 예, 네, 오늘 불러 주실 노래가 아, 물러나라. 물러나라고 이제 나오면 문재인 이렇게 외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음악 밥입니다. 오늘 우리 급하게 팀이 조성됐어요. 음악밥과 젊은이들!